콘도 분석 및 분양 전문 콘도 아날리스트의 할리입니다. 신도시 대규모 개발의 가장 첫 번째 분양, 저렴한 가격, 그리고 콘도 공급 부족 지역. 세 가지 모두 투자적인 면에서 매우 솔깃한 포인트죠.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피커링 시티센터. 피커링 시티센터는 1355 킹스턴 로드 피커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커링 타운센터가 상주하고 있는데요. 피커링의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acres, 약 6만 7천 평의 부지를 실내할 수 있는 대형 개발사, 센터코트사가 개발합니다. 6만 7천 평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약 30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매우 매우 큼직한 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피커링 타운센터와 피커링 시티홀을 중심으로 3개의 대단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커링 시티센터는 3개의 대단지 개발 계획 중 첫 번째 단지의 가장 첫 번째 건물입니다. 이 말은 즉 가격 기대 상승폭이 매우 높다. 과거 대단지 프로젝트를 여럿 검토해 보았을 때 첫 번째 건물은 항상 런칭 후 가격 상승이 매우 가파랐습니다. 미시사가의 MCT 시리즈에 가장 첫 번째로 분양했던 M1 콘도만 보아도 당시 원베드 유닛의 경우 20만불에서 30만불에 분양했고 근래의 전매로 약 60만불대로 매도되어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더 편리해지는 교통. 지금 피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 편리한 교통 덕분에 접근하기 더욱 수월해지고 인구 증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피커링 타운센터 바로 건너편의 피커링 고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다운타운 토론토까지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Durham Scarborough BRT 라인, DSBRT라고 하죠. DSBRT가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36km에 49개의 정거장으로 토론토에서 오셔와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콘도 투자에 고려해야 하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41년까지 덜햄 지역은 약 21만 5천 명의 인구 증가와 6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계획되어 있어 투자적인 측면에서 포텐셜이 매우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네가 덜 개발되었을 때 미리 투자해야 투자 수익이 높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피커링은 현재 콘도 부족 현상 경험 중. 현재 GTA에 존재하는 콘도 유닛 수는 약 41만 8천 개입니다. 그중 덜햄 리진의 콘도 비율은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콘도가 매우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6년에서 2027년 사이에 GTA에 새로 완공된 콘도 유닛은 약 17만 개입니다. 그중 몇 퍼센트가 덜햄 리진에 지어졌을까요? 단 4%입니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전혀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투자성의 공식은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가요? 콘도 전체 평균 가격이 약 1,050 per square foot입니다. 해밀턴보다 저렴한데 해밀턴보다 훨씬 가깝고 교통도 좋습니다. 콘도 투자할 때 낮은 단가의 콘도가 부담이 적고 리스크도 낮습니다. 투자로는 제격이죠. 건물 스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록 1 첫 번째 단지에 총 4개의 건물 중 가장 첫 번째 건물입니다. 총 45층 500세대. 그리고 대단지 스케일에 맞게 엄청난 어메니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7만 5천 스퀘어풋의 야외 어메니티 시설, 그리고 4만 5천 스퀘어풋의 실내 시설, 1만 8천 스퀘어풋의 상가 시설 조성 예정이고 호텔과 호텔 어메니티, 큰 공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오피스 공간, 리테일 샵, 가게
등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 완공 예정이지만 대단지 프로젝트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까지 예상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달 9월 런칭입니다. 미리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 정보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콘도 아날리스트의 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